출산 후 친정어머니의 손길 대신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리원에서 아기들은 위생적으로 보호받고 산모들은 몸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조리원 선택 시 살펴야 할 점들을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 영업 중인 산후조리원은 400여 개. 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운영 형태도 체인형, 산부인과 연계형, 독립형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용 기회가 적다 보니 선택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집에서 가깝거나 광고, 주변인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이라 믿을만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살고 있어서 이 산부인과는 가까운 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요. 산후조리원을 고를 때는 가장 먼저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외부 방문객 관리를 까다롭게 해 아기가 감염될 위험을 예방하는지 내부 시설이 깨끗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실은 아기 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적정해야 하고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소아과 등 병원이 조리원 가까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산모를 위한 산후 체조나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초보 엄마를 위한 오유수유 부분이나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정으로 바로 돌아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산모의 76%가 2주간 평균 217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100만 원대에서 많게는 600만 원대 산후조리원까지 있는데 전문가들은 광고만 믿지 말고 직접 방문해 시설을 체크하라고 조언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하기 전에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에 그 예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정에 의해서 해지할 경우가 있는데 그 환불 규정에 대해서 꼼꼼히 좀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농 식단의 한방 산후조리원까지 조리원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만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겠습니다. 컨슈머TV 뉴스 이상배입니다.